네, 안녕하세요. 어가스트입니다. 이번에는 페북으로 제보가 왔어요. 얼마 전에 네이버 쪽지로 이렇게 NI 링크 보낸 걸 소개하니까 페북으로 또 왔습니다. 퓨처 팝 머신 프리 드럼이라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고 무료 샘플 이름이고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퓨처 팝 쪽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퓨처베이스입니다. 퓨처베이스에서 쓰이는 그러한 드럼이에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킥, 여기 써 있듯이 클랩, 하이햇, 킥, 퍼커션, 스네어 돼 있고 100% 로얄티 프리다라는 샘플 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퓨처 그리고 EDM 쪽의 무료 사운드들이 힙합 쪽에서 풀리고 있는 사운드 킥보다는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사실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 퓨처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것 같고, 그리고 퓨처 베이스는 아니더라도 좀 땜빙감 있는 그러한 소스, 뭔가 이렇게 센 느낌의 소스가 필요로 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운을 받냐? 간단합니다. 여기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퓨처 팝 프리 드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뭐 별거 없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걸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런 것들 더 클릭을 해봐서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는 여기 뭐 템플릿들도 이렇게 무료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을 받고 있죠. 다운도 금방 받아집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압축을 풀면은 이런 폴더가 생기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요 파일입니다. 클랩, 하이햇, 킥, 퍼커션, 스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랩 같은 경우 한 25개, 아까 써 있었지만 얘도 한 20여 개, 얘도 한 20여 개, 100개 좀 넘는 것 같네요. 얘도 20여 개 있고, 얘도 한 20개 정도 있고. 그래서 한 100개가 되는 그 정도고, 성향이 굉장히 셉니다. 일단 소리 좀 들어보죠. 대표적으로 이 13번을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세죠. 이제 이러한 성향이 EDM 쪽에서 쓰이는 약간 하드한, 어택이 센 그러한 성질들입니다. 상대적으로 힙합 쪽에서는 이런 비슷한 808이라 하더라도 좀더 이렇게 둔탁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퓨처나 EDM 쪽, 이런 쪽은 이렇게 좀센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엄청 세죠? 요 19번 같은 경우는 약간 릴리즈로 쓰기에 좋을 것 같은데, 네,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얘네들 하이햇도 보면 요 3번 들어보면 엄청 세죠? 하이가 약간 귀를 좀 찌르는 듯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퓨처나 이런 EDM 쪽은 신스가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래서 드럼들이 약간 중저음의 둔탁함이 있으면 그 신스들을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소스 성향 자체들이 이렇게 하이하게 좀 셉니다, 얘네들이. 네, 그래서 힙합, 저는 이제 힙합을 주로 만들지만 이런 EDM 소스 중에서도 좀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더이 어택을 이렇게 트랜지언트 같은 걸로 약하게 만들어서 좀 중화시킨다 해야 되나? 좀 약하게 만들어서 쓰는 편이죠. 이런 거 엄청 세죠? 13번이 질감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약한 거를 좀 강하게 할 때는 어떤 게 좋냐?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플러그인 중에서 세럼 회사였나? 엑스퍼에서 OTT라는 무료 플러그인이 있을 거예요. 좀 약한 소스에다가 그 OTT를 좀 걸어주면 이렇게 좀 세게 바뀝니다, 소스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좀 찰진 애들이 좀 좋은 애들이죠. 이런 퓨처 쪽에서는 이렇게 좀 성향이 세다 보니까 하이 같은 경우 레이어를 많이 하면 자칫 잘못할 경우 이렇게 쓸데없이 귀를 찌르는 불편한 소리로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서 레이어를 해야 되죠. 굉장히 이거 킥도 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탑 쪽에다가 레이어라는 킥이죠. 12번 같은 경우는 미들도 잘 잡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섭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미들하고 섭 쪽이. 그 프로듀서의 실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드럼 파트인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요리하느냐가 이제 그 프로듀서의 실력이죠. 여기 3번 좋네요. 바디감도 있고 존재감도 명확하고. 이거 진짜 많이 쓰죠? 808 퍼커션. 808 콩가라 그러나? 머스타드도 이거 많이 쓰고. 이 소리도 옛날에 되게 많이 썼습니다. 이게 예전에 파일로 잽이라 그래서 ZAP 해가지고 약간 스타워즈 레이저 소리 같은 되게 많이 쓰였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더스트인데 이런 걸 이제 킥 같은 데다 살짝 넣어서 킥을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을 줄 때 이런 걸 같이 레이어 해주는 거죠. 킥 같은 데다가 뭐 꼭 킥이 아니어도 스네어에다 넣어도 되고. 요거 좋네요. 24번 이런 거 이제 스네어에다가 뒷부분에 넣어가지고 앰비언스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네어. 그 스네어를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들어봤는데 되게 찰지게 잘 잡혀있어요. 진짜로 자꾸 칭찬만 하니까 여기 뭐 사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2번 같은 경우에 릴리즈로 쓰기 되게 좋거든요. 디자인이 되게 딱 잡혀있어서 레이어 할 때 딱 끼워 넣으면 굉장히 원본을 이쁘게 만들어주죠. 어택감이 있는 소스들을. 6번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스테레오로 퍼진 그 스네어거든요. 트랩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다가 약간 양념을 가미해가지고 리버브나 이런 걸 줬죠.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스테레오 스네어의 원본에다가 이 6번 같은 거를 섞어서 존재감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좋네요 이거. 이런 거 이제 스네어 롤 할 때 쓰면 좋죠. 이렇게 딱딱딱딱 쳐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전형적인 약간 덥스텝 스타일. 이런 거 릴리즈. 이건 릴리즈 쓰라고 아예 대놓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비트를 찍어봤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런 건데 신스하고 이 보컬은 그냥 제가 샘플 갖다 쓴 거고요. 일단 드럼부터 볼게요. 드럼은 킥 8번을 썼고 킥 15번을 썼습니다. 8번이 제가 볼 때는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그래서 고고랑 약간 조금 앰비언스까지는 아니지만 공간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레이어였죠. 원본은 이런 소리입니다. 굉장히 밸런스 잘 잡혀있죠. 그 다음에 15번 약간 밑에서 이렇게 쿵 하고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곡 내에서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랑 섞어줘서 신스랑 들어가게 되면 얘의 존재감을 잡아줍니다. 이 놈이.
미묘하게 좀 다르죠? 신세를 좀 더 줄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킥이 좀 더 크게 들리게 만들어줘요. 이런 거 섞어주면. 그래서 괜히 이런 소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라고 소스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얘 8번에다가 뭐 탑 부분이나 섭 쪽에다 뭐 더 넣으려고도 했었는데 요 8번만으로도 그림이 예쁘게 나와서 요렇게만 살짝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했고 스네어는 클랩 5번하고 클랩 19번을 썼어요. 들어보면 좀 팻하게 잡았죠. 9번만 들어보면 아 5번만 들어보면 요런 굉장히 스탠다드한 스네어에다가 좀 하드한 느낌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거의 19번 맞죠? 19번이 거의 열리를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햇은 뭐 레이어를 하진 않았고요. 이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13번 요 놈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가지고 굳이 레이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퍼커션. 이거 아까 제가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신스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다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리듬감을 주려고 넣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드럼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없고요. 거의 박자가 많이 안 맞는데 그냥 피치만 맞춰서 둘이 끼워 넣습니다. 이거 예제를 만들려고. 그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퓨처 베이스의 신스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1차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스네어가 나오는 위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신스를 딱 끊는 경향이 있죠. 약간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코드 역할을 해주고 얘가 멜로디 역할을 해주는 그런 패턴으로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페북으로 온 정보 제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러한 스타일을 워너비 하시거나 뭔가 이런 자료가 필요로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뵐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